안녕하세요. 일러스트레이터 빌리입니다. 오늘은 이 귀여운 동글동글한 구름 모양의 트레이 몰드를 사용해서 뭉게구름 트레이 겸 코스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수성 레진을 사용해서 더 보들보들한 느낌도 내고 위에 그림도 그려서 더 귀엽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럼 만들기 시작할게요. 이대로 1시간 반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. 이제 타령해 볼게요. 아주 매끌매끌하게 잘 만들어졌네요. 색도 너무 예쁘죠? 그럼 이 밑면은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만 사포로 살짝 좀 다듬고 이 밑면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. 이렇게 위에 하늘 그림을 그려봤어요. 이제 무광 코팅 스프레이로 코팅을 한번 하고 위에 더 꾸며줄게요. 이제 위에 글자를 써서 조금 더 꾸며줄게요. 글자는 이렇게 써봤고요. 이대로 마카가 바짝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더 코팅을 해줄게요. 이렇게 위에 그림을 그려서 뭉게구름 트레이를 완성했습니다.
스티커는 하나도 안 사용하고 물감이랑 마카로만 꾸몄더니 붓자국 같은 게 다 보여서 투박한 맛이 있죠? 외국에서 지점토 트레이 같은 거 만들 때 위에 그림을 많이 그리더라고요. 그게 귀여워 보여가지고 지점토로 만든 트레이는 아니지만 저도 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. 귀엽게 완성된 것 같아서 나름 마음에 드네요. 오랜만에 수작업으로 그림 그리는 것도 재밌었고요.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전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